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총서 개그우먼 외국어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2588 살 빠지네 2588 드립시다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난달 29일 경기도 파주시 육군 1사단에서 발생한 수류탄 폭발 사고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일병의 자살로 드러났습니다. 군 검찰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김모 상병 등 3명을 수사했다고 밝혔는데요. 반복되는 군 가혹행위에 의한 사건 사고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군 부적응자를 위한 그린캠프에서 오히려 폭력에서 성폭행까지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논란인데요. 자, 이 문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또 소년병들의 가혹행위로 인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일단 이 사건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지난달 29일 네. 경기도 파주 1사단 GOP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그 병사가 수류탄을 터뜨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뭐 유서가 발견이 됐지만 유서 공개를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헌병대에서 이것에 대해서 일체 수사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현재도 하지 않고 있어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네. 당초 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뭐 이게 뭐 부조리는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군생활에 적응 못해가지고 그랬다. 네, 자살했다 이건데. 돌리는 예, 듯한 바람들이 그랬죠. 나왔는데 예. 그것이 아닌 것으로 이제 밝혀졌죠. 2일날 선임병사 3명이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군 검찰은 상습 폭행, 협박, 강요, 모욕,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세 명의 병사를 영장을 청구했고요. 군사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밝혀졌냐면 이제 부대원들을 상대로 이제 소원 수리를 받은 결과 이렇게 가혹행위 있었다는 증언이 확보가 됐고, 예. 그리고 가해 병사들은 지난달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박일병의 엉덩이를 파리채로 때리며 노래를 하라거나 침상에 과자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군가를 네다섯 곡을 부르게 강요했고 취침 시간에 좋아했던 여자 이야기를 하라며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좀 충격적인 게요. 예. 간부가 연루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간부도 폭언을 했다라는 것으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간부가 연루되는 것이 좀 저는 걱정이 되냐면요. 예. GOP는 특성상 초임 간부들이 그곳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부대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윤일병 사건 때처럼 예. 그것을 관장하던 하사 한 명이 구타 가혹행위에 가담하고 윤일병 사건 때도 그랬죠. 그렇죠. 그 묵인했던 것이 결국은 이렇게 사건을 키우지 않았나라는 좀 저는 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네. 임 소장님.
이게 저는 이제 이 가혹행위 여부 이것이 밝혀지기까지는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네네.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네. 사고가 일어나면 뭐 군 생활에 적응 못해서 자살한 것으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군 당국에 자주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군 당국 수사 레퍼토리입니다. 좀 잘못된 건데요. 이게 문제죠, 사실은. 네.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예? 왜 고인은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이건 진짜 막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과거 그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전라도 목포 쪽에서 예. 그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 한 명이 예. 탈영했다라고 수사하고 난리가 났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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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결국은 실족 바다에 빠진 바다에 거죠. 빠져 있었죠. 예. 당시 헌병대가 한 게 탈영했다라고 주변 수색하고 그다음에 그 실종된 병사의 집에 헌병대가 들어가서 컴퓨터 압수수색부터 했습니다. 예. 뭐 자살 사이트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게임 중독은 아닌지 뭐 여자친구와 관계는 뭐 어떤 건지 이런 거 개인의 문제부터 파악하거든요. 물론 수사라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하나 그 그렇죠. 제거하면서 가는 게 맞지만 예.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서 뭐 10가지면 10가지를 놓고 하나하나 배제해 나가는 게 원칙인데 너무 레파토리가 많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것도 고쳐져야 되고 네네. 그리고 사실 이거 군대 내 가혹행위 이렇게 근절이 안 되는 거 보면 물론 임 소장님도 병역문화혁신위원회에 참여하셨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근데 혁신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거. 네? 이게 이제 뭐 작년까지는 올해 초까지도 병역문화 혁신을 주장하더니 며칠 전에는 창조국방으로 또 바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뭐 대통령의 이제 창조경제에 부응해서 예.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예. 뭐 역사도 지금 창조하시려고 저렇게 지금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데 전 답답합니다. 있는 병역문화 혁신이라도 좀 제대로 하고. 뭘 창조 국방을 하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병역문화 혁신은 지금 뒷걸음질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일례로 지금 군인권 보호관 제도를 국가인권위원회 설치하기로 지금 여야 합의해서 국회 결의안까지 통과시켰는데 이것을 지금 국방부 장관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병역문화 혁신위원회 권고 사안 중에서 국방부 바깥에다가 군인권 보호관을 두겠다라는 그것에 대해 공고안에 대해서 국방부도 수용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장관이 최근에 예산과 관련된 그 국방위에 출석해서 국방부 안에 둬야 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문화 혁신이 거꾸로 가고 있고 또 하나는 군인권 보호관 제도는 반대하면서 예. 병문화 혁신 예산 1,800억 원은 또 달라고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쓴 약은 보약은 먹지 않겠다라고 응석 부리고 있고요. 예. 단 열매인 1,800원 내놓으라고 지금 땡깡 부리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예. 저는 이 응석바지 국방부를 결국은 국민들의 해초를 들고 종아리를 때려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병문화 혁신도 이제는 예고가 돼버렸고 창조 국방을 하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으니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게 국방법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게 구호만 난무해. 뭐 구호를 새로 정하면은 뭐 새로운 기분을 아마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근대적인 예? 발상인 거죠. 이거 사실 이것도 이건 사실 국방부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전체의 문제지 이게. 그러니까 구호 외치는 나라들이 어디 있냐면요. 북한이 구호 같은 걸 잘 외쳐요. 뭐 선군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뭐 수령 체제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정말 후진국형이고요. 독재국가에서 있을 법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그런 구호,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뭐 그런 구호, 사회 정화 어떻게 하자, 예. 이렇게 막 현수막 내걸고 막 구호 외치고 있잖아요. 정의 사회 구현. 예. 예. 그래서 이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구호가 우선이 아니라 실천이 우선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군대 내 부적응자를 위한 그린캠프라는 게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도 이게 폭력이나 성폭행이 횡행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뭐 그린캠프, 비전캠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냐 헷갈려 하시는데요. 네. 비전캠프는
군종 장교가 운영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과거에 무슨 뭐 기도 열심히 시키고 자기 종교 설파하고 이랬는데요. 문제가 많아서 없앴습니다. 예. 없앴는데 그린캠프라는 걸 왜 만들었냐면요. 소위 군대에서 부적응자들을 한 대 모아놓는 것입니다. 예. 각 사단별로 하나씩 있는데요. 예. 이곳에서는 소위 말하는 관심병사. 예. 들을 집합소입니다. 근데 문제는 관심병사만 오는 게 아니고요. 관심병사를 잘 선도하자는 취지에서 모범병사도 같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생활관 같은 데 가둬놓고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그나마 프로그램 잘하는 데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무슨 치료, 명상 이렇게 예. 하고는 그 다음 주에 또 미술치료, 음악치료, 명상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쩡하게 따라온 소위 말해서 모병병사들이 거의 미칠 지경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사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예. 뭐 보직 배정 받으셔서. 근데 문제는 열심히 하는 것과 그분이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소양이 있는가는 다른 문제인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소위 말해서 부적응하는 병사들에게는요. 정신과 의사와 그렇죠. 전문적인 심리학과 예. 교수, 임상 심리사와 예. 상담사들이 예. 전문적으로 붙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지금 군이 뭐 무허가 기도원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단장님은 굉장히 이 문제를 신경 쓰셔서 예, 예. 가까운 대학에 있는 심리학과 교수진들과 함께 MOU를 체결해서 예. 굉장히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아하. 그곳은 굉장히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 문제는 그러한 것은 외부에다가 맡겨야 된다는 거고 예. 군은 여기에서 일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폭행이나 성폭행이 뭐 횡행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만 일어났었다. 이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가해자는 누구예요? 이거는 가해자는 거기 있는 모범병사라고 하는 병사가 가해를 했고요. 그리고 그건 모범이 아니죠, 그 사람은.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부사관이 또 다른 또 폭행을 하거나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 이 안에서요? 예. 아이고. 심지어는 그런 소위 말해서 자살 우려자도 거기 오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간부가 겁나니까 창문도 머리가 못 빠져나게끔 못질을 해놨고요. 그리고 생활관 출입문들을 바깥에서 와이어로 그 잠을 시정 장치를 하는 그 감금 시설 비슷하게 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예, 과거에 저희가 본 결과대로라면요. 그래서 이렇게 무허가로 뭐 수용소 비슷하게 운영하기보다는 외부에다가 이제는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게 저는 맞습니다.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이제 군도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게 특히 관심병사를 어떻게 치료하자고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전문성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니까 네. 하는 사람도 괴롭고 네. 그것도 거기에서 그 이 훈련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 치유받는 과정을 겪는 병사도 힘들고 다 힘든 거죠. 네. 이거는 사실은 사단 차원이 아니라 이 국방부 차원에서 좀 이거 지원도 해주고 이 회귀라든 프로그램 뭐 같은 거 전문가도 이거 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국방부 차원도 중요하지만요. 병무청이 또 문제가 많아요. 병무청이. 애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인원들을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선병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예. 그 급수매기는 게요. 해마다 들쑥날쑥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좀 적을 것 같으면은 완화시켜가지고 안 들어올 사람들 예. 들어오게 한다든지 또 인원이 많아지면은 또 타이트하게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급수가 들쑥날쑥으로 운영되는 시스템도 문제고요. 그리고 예. 징병 신체 검사할 때 본인의 몸 상태와 정신 상태를 본인이 입증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부잣집 도련님들하고요. 예. 권력가들의 도련님들은 예. 진단서 예. 뭐 몇 페이지씩 내가지고는요. 예. 다 병역 면탈합니다. 그러니까 가야 될 사람들은 안 가고 있고요. 국적 이중 국적 취득해가지고는 예. 국적을 포기해서 빠지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은 가고
가야 될 사람들은 안 가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군에서 소위 부적응자들을 모아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군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2006년부터 선병과정 바꾸자고 그렇게 병무청에 얘기했는데요. 병무청장이라는 사람이 삼성장군 예비역을 낙하산으로 꼽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니까는 일종의 이러한 선병과정이 엉터리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사제에 국방부 외청, 국방부 외청에서 저기 안행부로 저는 입원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 참 이게 우리나라 군대에서 문제가 이렇게 끊이지 않아가지고 이거 참 걱정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봅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오늘부터 국세청이 자동으로 공제신고서를 채워주고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서 세입까지 미리 알려주는, 야, 이거 편하네. 예. 이런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그러네요. 예? 올 초에 그 연말정산 때문에 예. 방송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예. 아유, 저는 지금도 이거 잘 몰라요. 한 20년 넘게 했는데 이거 잘 몰라요. 예. 정부 3.0 추진위원회와 국세청 합작품이고요.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한 세 가지로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그리고 간편 제출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는요, 매년 10월에 그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여기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사용액을 추가하면 예. 이 소득공제 예상액과 절감세액이 개선되는 방식이죠. 예전에는 1월 15일 돼야 볼 수 있었거든요. 예. 이제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나 당초 지급 명세서를 이용해서 신고서와 그 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서비스고요. 간편 제출 서비스는 근로자가 이제 작성한 공제 신고서나 증명서를 홈택스를 통해서 문서 형태로 원천 징수 의무자, 그 회사죠. 예. 제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어. 네, 정부 3.0 서비스 이거를 하면서 매년 2,100억 원의 납세 협력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해서 잘한 겁니다, 이거. 예. 그리고 이 면세점 얘기 좀 해볼까요? 면세점 예. 특허 심사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그렇죠. 홍보전이 과열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면세점 수익의 대부분을 상생 예산으로 내놓겠다. 예. 그리고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거의 전부를 면세점으로 유치하겠다. 예. 그러니까 마치 선거 때 정치인들 공약하는 것처럼 예. 펑펑 터뜨리는 모양입니다. 예. 왜냐하면 롯데면세점이 지난달 12일 날 기자간담을 통해서 예. 향후 5년 동안의 사회공헌 예산으로 1,500억 원을 이제 내겠다라고 발표하니까 예. SK는 거기다가 그 2,400억 원을 제시합니다. 예. 신세계는 또 여기다 또 300억 추가해서 2,700억 원 내겠다고 합니다. 아, 우리 입장에서 좋네요. 뭐. 예. 좋긴 한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예, 업계 1, 2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3,900억 그리고 1,800억이었거든요. 2,700억 내겠다는 건 초기에 들어간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다 되겠냐.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거는 이제 면세점의 운영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직접 유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 지금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직접 유치 공약 밝힌 데는 롯데밖에 없어요. 이렇게 향후 5년간 1,300만 명 이렇게 직접 유치하겠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과열 양상이 되면서 그 지키지 못할 약속이 난무하고 있고요. 지금 그 요우커들이 우리나라보다 일본으로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우리나라 저가 쇼핑 관광이 많다 해가지고 입소문이 그렇게 나는 바람에 하여튼 이런 그 과열 양상으로 허황된 이제 공약 좀 멈추고 정말 글로벌 경쟁력 높일 수 있는 차별에 대한 전략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유 오늘은 좀 여기까지만 들어야겠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셰프 최현석입니다. 바깥 활동하기 참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신가요?
66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라는 비상사태를 맞이했고요. 가뭄이 계속될 경우 원활한 식수 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데도 깨끗한 물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인데요. 저 셰프 최현석이 추천하는 가뭄 해결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 바로 생활 속 물 절약입니다. 샤워하는 시간을 단 1분만 줄여도, 양치질 할 때 물을 컵에만 받았어도, 설거지할 때 설거지통만 활용해도 물 절약, 가뭄 극복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소중한 당신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소중한 물 캠페인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 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김 사장, 어디 좋은 지식산업센터 없어? 동탄 테크노밸리에 있는 에이펙시티 몰라? 동탄역 개통예정지 가깝지, 경부 용서고속도로 가까워 직원들 출퇴근 편하지, 법인세 등 세제 혜택 엄청나지. 역시 똑똑한 CEO는 다르네. 동탄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의 랜드마크 에이펙시티. 문의 031-376-7667 포스코건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에 전화번호 어디냐? 전화번호 이건가?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예, 지금 8시 32분 18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구간 선택을 잘 하셔야겠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난지나두목에서 한남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올림픽대로의 경우 가양대교 부근에서는 잠깐 서행이 됐다가 여의교부터 한강대교, 다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짧은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반대편 강서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올림픽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잠실권 통과하는데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강변북로는 일산으로 가는 길 잠실철교에서 청담대교, 다시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내부순환로는 계속해서 홍주문터널 중심으로 양방향 비슷한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묵동에서 월릉, 반대편 외곽 쪽으로 묵동에서 신내까지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야구 대표팀 쿠바전이 있죠? 그죠? 예. 예. 이 오늘 오후 6시 20분입니다. 이 야구 대표팀하고 쿠바 대표팀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평가전을 치르는데, 예. 이 우리나라 최초의 돔구장이잖아요. 예. 이 고척 스카이돔이 오늘 드디어 첫 선을 보이는 개장 경기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참 궁금해지고요. 아니, 여긴 비 오는 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붕도 쫙 덮이고 이러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예. 예. 또 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프리미어 12 개막전이 이번 주 일요일에 열리거든요. 예. 네, 프리미어 12 앞두고의 대표팀이 역시 첫 선을 보이는 경기인데, 예. 이런 대표팀이 쿠바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한 이대호 선수가 이 모처럼 국내 팬들에게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예. 이 돔구장이라는 것 자체 제가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다르죠? 선수 입장에서 볼 때. 예, 맞습니다. 예. 이 우리 야구 팬들도 과연 돔구장이 어떨까 궁금한데요. 저도 선수들도 궁금해요. 궁금해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경기장 환경이 바뀐 거죠. 어제 처음으로 연습을 해봤거든요. 예.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이 조명이 좀 불편해가지고 어둡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 외야수들이 특히 외야 뜬 공을 수비를 할 때에 이 공이 순간적으로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오늘 쿠바와의 이 평가전에서도 물론이고요. 내년에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하고 난 뒤에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은 초반에는 적응되기 전까지는 이런 실수들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장 색깔이 이게 흰색이나 회색. 예, 그렇죠? 현장 색깔도 흰색이나 회색으로 좀 돼 있거든요. 아니, 그걸 파란색으로 칠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예?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천정은 아니고 이 그 마운드의 그 흙을 예. 검은색으로 해놨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공이 잘 보이라고 관중이 보기에도 공이 잘 보이라고 해놓은 거죠. 그러면은 천장이 회색이면 우리는 야구공을 검은색으로 칠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아마 그 이 평가전의 의미가 우리 대표팀의 전력을 테스트하는 것도 있지만 예. 이 스카이돔 야구장 자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좀 잡아낸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년 야구 시즌 개막하기 전까지는 좀 보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프리미어 12 개막전 한일전이 열리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선수들 경기 감각이 떨어졌다는 게 제일 큰 고민거리라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팀들의 선수들은 그래도 경기를 해왔는데 예. 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한 팀의 이 선수들은 경기를 해본 지가 한 달 정도가 넘은 좀 거거든요. 쉬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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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러다 보니까 경기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예. 어제 김인식 감독도 확실히 포스트 시즌 뛰어본 선수하고 안 뛰어본 선수하고 감각이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방송도 그래요. 예. 이거 한 두 주 쉬면은. 예. 이 감이 안 살아납니다. 방송도 이 감하고 끼로 하는 건데. 아, 그렇죠. 예, 예. 예. 이게 그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죠. 예. 아, 그런 게 있군요. 예, 어쨌든 잘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일 날이었었죠. 현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는데 근데 이게 뭐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합니다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 많은 분들이 뭐 야 기대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거 기대한 게 좀 잘못이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일 정상회담이 사실상 이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미국도 어느 정도 이것을 좀 바랬기 때문에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도 많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진짜 만날 필요성에서 만났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역학관계 속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기 힘들었다라는 측면. 이런 측면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한일 관계 이거 참 묘한 관계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묘해졌는지 왜 묘한지 오늘 역사 속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죠. 자, 역사의 눈으로 뉴스를 들여다보는 시간 히스토리 뉴스. 오늘도 역사학자 전희용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사이 나쁜 게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프랑스하고 독일. 이게 사이 되게 나쁘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게 뭐 근데 사실 우리는 바다가 있는데 이게 뭐 국경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리스 터키도 정말 사이가 나쁘죠. 400년을 지배했잖아요. 터키가 그리스를. 예. 예? 그 사이 나쁘고 예, 사이 나쁜 거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 특히 뭐 바다를 격하고 있든 아니면 육로로 맞다 있든 예. 그런 나라들 사이 나쁜 거는 오히려 보편적이라고 봐야죠. 예. 그 근대 이전 또는 근대사까지 포함해서 모든 역사가 이웃 나라를 침략하는 거지. 아하. 이웃 나라를 우회해서 먼 나라를 침략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사 이래로 우리하고 일본은 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 그죠? 뭐 예를 들어 이제 아주 좀 압도적으로 힘의 격차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방식의 이제 공존 관계를 찾았겠지만 뭐 이제 문화 수준이나 또는 국력의 크기나 이렇게 압도적인 차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제 자주 충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뭐 섬 한쪽은 반도고 한쪽은 섬이다 보니까 이 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립된 부분들이 있어서 예. 고립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대륙 침략 또는 예. 대륙 진출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주 충돌을 낳은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끊임없이 근데 옛날부터 왜구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렇죠. 그 왜구라는 게 그게 박사님 무슨 뜻이에요? 그게 왜구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부상이 불렀고 일본인들 스스로 자기들은 일본이라고 그랬지만 보통 이제 키가 작은 사람들이 산다고 해서 왜라고 불렀고요. 근데 뭐 이제 많은 부분들 내륙 쪽은 좀 별개지만 섬 그 외곽지대 대마도라든가 뭐 규슈 일대 외부의 섬이라든가 이런 쪽은 자급자족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 사람들이 해적지를 겸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구라는 게 꼬마 해적이라는 얘기네. 꼬마 해적 그럼 좀 앙증맞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죠? 예. 굉장히 이제 동아시아 전체도 우리뿐만 아니라 예. 중국 대륙에까지도 이 저 악명이 너무 높아서 예. 예. 동아시아 해적단 그러면 전부 이제 외구였다 할 만큼 이제 그 폐해가 컸죠. 아, 그렇군요. 이게 진짜 외구 문제 그 폐단이 컸다. 근데 이게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본 내에서도 저 지방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뭐 다른 예. 나라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나의 해적단 자체가 무슨 뭐 바이킹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가 바이킹단을 이끌었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 케이스죠. 그런데 이 아주 옛날에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봐왔습니까? 이건 좀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될 문제 같아요. 많이들 이제 아시는 얘기죠. 뭐 8세기에 나온 고사기나 일본서기 같은 책에 신공항호 사만정벌설이라고 하는 좀 이야기를 써놔서 일본이 옛날부터 이제 한반도의 일부를 지배했다 뭐 이런 주장을 일본인들이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믿고 있고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일본인들이 옛날부터 한국인을 무시했다 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데 서너 살짜리 또는 대여섯 살짜리 아이들이 TV 보다가 가끔씩 그렇게 물어요. 쟤는 착한 사람이야 나쁜 놈이야 이렇게 묻는 것. 이게 이제 덜 문명화되던 시절에 그 국제인식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얕보고. 6살, 7살짜리 너무 무시하는 발언 아니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도 예. 보통 이제 단순화해서 세상을 보는 시각에 지배하는 예.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나온 글들을 고지것대로 믿어도 안 되고 아하. 또 그걸 가지고 또 당연히 이제 뭐 옛날부터 그랬다 이렇게 비난할 거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요 박사님 제가 이제 그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일본 예.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유학생들은 뭐냐면 박사학위를 받고 와야 오든지 죽어서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였고 예. 일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잠시 있다가 다시 자기네들하고 돌아가거든요. 예. 걔들은 우리처럼 학위에 대해서 연연해 하질 않아요. 일본 애들은. 근데 어쨌든 일본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거든요. 아, 나는 일본 사람을 내가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일본 민족주의와 일본 민족주의에 입각한 역사에 대해서 난 굉장히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맞다. 그리고 일본 그렇게 싫어할 필요가 없다. 일본 사람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 어차피 우리 덴노가 그러니까 일본 왕이죠. 일본 왕이 그 니네 나라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다면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반 통일 일본 국가를 건설한 지역이 이제 최초로 나라라고 하죠. 나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일본 쪽 예. 저 간사이 쪽에 가면 예. 그 나라가 우리나라의 나라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일본에서 이미 상식입니다. 일본 초기 국가를 건설한 주체가 백제계다. 그 한반도에서 넘어온 도래인이다라고 예. 하는 건 일본에서도 이미 상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특별히 문제 삼을 건 아니고 근데 그 워낙 옛날이니까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 자기네를 그랬으면은 뭐 이상 고속이 이상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그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 한 3분의 1 정도는 자기 성씨가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다고 뭐 중국 고마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중국 사람이라고 그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예, 뭐 쪽쪽거 라이더 뭐 이런 거 아니죠. 까마득한 예. 옛날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시간을 조금 이제 바꿔가지고 이게 조선시대 때는 일본 굉장히 우리 좀 못 살게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조선 초기에 내세운 이제 그 외교 정책의 그 강령이 4대 교린이죠. 큰 나라인 중국은 이제 아랫 나라로서 예. 섬기고 나머지 이웃들과는 사이좋게 지낸다.
그러니까 결인 대상으로 이제 지목한 것이 그때 뭐 여진하고 일본밖에 없었어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이 둘이니까. 예.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유화 정책을 폈고요. 특히나 일본 당시 전국 시대 막 이런 이제 들어갈 이런 무렵이고 좀 전체적으로 혼란했기 때문에 예. 일본 전체와 교섭했다기보다는 이제 일본의 일부 특히 대마도들 그 사람들하고 교섭을 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시혜자의 입장에서. 가볍게 보는 그리고 이제 불쌍하게 보는 그런 시각이 한국인들에게는 좀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는 그런 시각이 지배적이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문명이라는 게 예. 대륙에서 섬으로 가지 섬에서 대륙 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거의. 예? 뭐 이제 일본인들은 또 그렇게 주장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양 문화권과 대륙 문화권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예, 그건 일본의 주장이고 예. 예.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인 걸 많은 봐야죠. 것들을 일본에 건네준다라고 예. 생각을 했죠. 그런데 임진왜란 전까지 우리하고 일본의 관계 그러면 뭐 그냥 우리가 우습게 보는 관계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고려가 많은데도 이 외구의 문제가 굉장히 컸죠. 아 그래요? 그렇죠. 이성계가 이른바 이제 전 백성의 신망을 얻는 무장으로 등장하는 데는 예. 외구 토벌이라고 하는 일이 굉장히 컸고요. 고려 말에 이제 몽골 침략에 전체적으로 이제 국력이 쇠퇴했을 때 예. 외구가 워낙 창궐을 해서 삼남지방 전역에서 이제 어디 안전한 곳이 없을 만큼 외구들이 많이 좀 그 괴롭혔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 개국 직후 세조 때 대마도 정벌을 하고 했던 것들도 이제 외구로 인한 피해를 좀 근본에서 좀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일이었던 것이고요. 근데 그 외국 그걸 그렇게 그게 해결하는 게 어려웠던 모양이죠. 그건 뭐 일본 정부를 잡아봤자 이제 도둑대니까 거기서도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 소말리아 해적 해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거잖아요. 소말리아 생각났어요. 이거 무정부 상태였군요. 그때 예, 일본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적 그때 당시 일본에 해적학교 있었는지 궁금해. 소말리아는 이때잖아요. 해적학교. 경쟁도 치열하대요. 대마도 네. 사스마 번 자체가 워낙 작은 곳이라서 거기가 이제 해적의 소굴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앙정부의 통제로 또 그렇게 강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살기에는 척박하고 예. 이러니까 이제 해적질 아니면 조선과 일본 사이의 중개무역을 통해서 먹고 살았는데 때로 이제 중개무역 양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면 더 힘들어지니까 예. 또 해적으로 돌변하기도 하고 뭐 항상 이랬던 거죠.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에서의 조선과 일본의 관계 그러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게 대부분 다 임진왜란일 예.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일본 임진왜란 이거 일본의 이 의도와 목적은 뭐였을까요? 열등감이었을까요? 우리에 대한? 뭐 그건 이제 워낙 연구들이 많이 돼 있으니까 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정면가도 명나라 정부를 때 길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네. 일본 내부 사정들이 워낙 크게 작용을 했죠. 전국 시대를 막 이제 끝내고 일본이 통일을 했는데 막부가 통일을 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체 지배망을 갖췄는데 이제 뭐랄까요 가신이랄까요 새로운 부하들에게 나눠줄 땅도 없고 재산도 예. 없고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고 등등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문화적 열등감이라기보다는 이제 일본 내부 사정이 일본 내부의 정치적 변동이라고 하는 사정이 이제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 내 엄청난 이제 군사력이 키워졌고 또 그 군사력 군사들을 만족시킬 만한 이제 조건을 갖출 수가 없으니까 대외 침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모든 전쟁이 항상 그런 이제 루트를 밟죠. 되겠네요. 사실 전쟁하면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칼 폰 클라우세비츠 아니겠습니까? 예. 클라우세비츠 이제 세 가지 얘기했죠. 폭력성과 우연과 도박성. 예.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사실 지금 이제 전 박사님이 말씀하신 건 이제 폭력성과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우연성은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외국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우연성이라고는 요소를 잡자면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좀 망상 같은 것들 우연이라고 지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 말씀하셨듯이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키워진 그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 폭력성으로 드러났고요. 또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이제 경제적 곤궁, 특히 이제 무사들에게 제대로 대접해 줄 수 없었던 상황. 예.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영지, 또 다른 영토에 대한 욕망을 자극했다는 점에서 이건 또 도박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요. 그 조선시대 때도 임진왜란 겪고 나가지고 그거 상기하자 6.25식으로 이 상기하자 임진왜란 이런 거 있었죠. 굉장히 강했죠.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병자혼란을 겪는데. 예.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그 원한이 굉장히 강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심했던 것이 일본에 대한 이건 이제 단순히 전쟁으로 피해를 겪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우리가 일본보다 우월하다고 믿어왔던 자존심에 큰 예. 상처를 입은 사건이었거든요. 아. 요즘에 이제 대략 100년 단위로 또는 뭐 10년 단위로 뭘 기념하지만
조선시대는 60년이 한 세기였어요. 아, 60갑자라고 한갑, 그러죠. 한갑. 한갑자라고 그러죠. 예, 예. 그래서 갑자년마다 그러니까 이제 아. 주갑이라고 그러는데 주갑마다 아. 이제 왕실에서 임진왜란을 잊지 말자라고 해서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예. 뭐 이랬던 거죠. 사실은 6.25 전쟁 중인 1952년에도 국가 주도는 아니었지만 일본 민간단체 주도로 임진왜란 6주갑 기념 행사가 열리고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주갑 행사가 열렸다가 주갑 행사가 끊긴 게 이제 지난 2012년. 그때 가서 비로소 이제 주갑이 7주갑이었었는데요. 그것조차 예.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갔죠. 그러니까 처음 잊어버리고 지나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말이에요. 그 어쨌든 이제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가지고 식민지를 만들었던 강점기, 일제 강점기 때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거 강점기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한일 관계가 극악으로 치닫지 않습니까? 아, 리라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 뭐 평 예. 이거 그곳에 넘어오면 가만 안 두겠다 예. 막 이렇게 되고. 예?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극도로 나빴던 시기는 사실은 일제강점기죠. 아 물론 그걸 그렇죠.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한국인들 예. 전부가 일본 대다수가 이제 예. 일본을 원수처럼 여기 있고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고 이제 이런 상태가 한 36년 지나고 이제 해방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고 어떻게 이제 좀 서로 호혜적이고 서로를 좀 인간으로서 인정하는 그런 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제 그걸 국제정상화회담이 사실은 65년에 타결됐지만 이승만 정권 때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15년 걸렸어요. 회담 52년부터 이제 회담이 예. 시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초기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좀 유리한 고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강경 정책을 쓴 측면들도 좀 있고요. 또 일본도 워낙 이제 우리가 미국에 졌지 너희에게 졌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뻗대는 부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 협상 자체는 거의 타결 가능성을 갖지 못한 채 심의위원회가 표류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이후로부터 한일 관계 제 기억으로는 좋았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본다면 특히 그리고 요새 이 아베 정권 들어와가지고 예? 물론 망언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아베 정권 와가지고는 이거 무슨 망언의 나라가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베 자체도 사실 그렇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국제관계에서 망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참 좀 그 서로의 입장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분명히 망언이죠. 근데 네. 이게 언제나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한 나라에서 국수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아하. 강해질 때 우경화 현상이죠. 우경화 현상이 나타날 때는 언제나 상대국에 대해서 망언을 이제 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본의 망언들에 수없이 시달려서 이제 노이로제 상태에 걸릴 정도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제 좀 무뎌지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하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본에서 최근에 이제 한일 관계를 급속도로 냉각시킨 사례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천황 발언. 같은 경우 네. 천황이 사과할 때 뭐 못 온다 뭐 이런 식의 네, 네. 갈 생각도 없는데 왜 천황을 네. 걸고 넘어졌느냐. 우리 감정에서는 당연히 할 말인데 일본인들이 느낄 때는 또 그걸 굉장히 심각한 망언으로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망언 문제는 정말 외교적인 문제니까 국내 발언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고 좀 서로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양쪽 모두 그 일본이 좀 심하긴 하지만 양쪽 모두가 좀 전체적으로 좀 우경화의 경향을 보이면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발언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자꾸 독일 얘기를 하게 되는데 독일은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참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일본은 좀 그러지 못하니까. 예. 오늘 말씀 시간 관계상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히스토리 뉴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 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정말 날씨는 좋다고 합니다. 근데 미세먼지가 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잘 고려하셔서 활동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